자, 상주 한번 정하십시다. 상주 시작.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받다는 적은 나가 연밥 줄밥 냈다 주마 우리 부 그러니까 우리 시작 우리 부모 섬겨주소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세 친구야 번님 간고 덮고 조각배만 놀아 남도 민요에 편입은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경상도 민요여야 합니다. 그래서 메나리조로 특성을 잘 살리고 이 메나리조가 연불조 성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쪽 저기 봐야 남도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쪽 스님들은 어떻게 연불을 하시는지 이는 좀 저기 하는데 대개 연불조 하면은 메나리조 어를 많이 저기 봐야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 메나리조는 저 남도민요하고 좀 틀이 다르니까 저기 봐야 그렇게 가시면 아니 되시고 다시 1절 2절로 한번 배워보실까요? 상주 함창시다 상주
따는 연밥 시다 연밥 따는 척크나가 척크나가 밥시다 연밥 출밥 냈다 주마 냈다 주마 우리 부모 우리 부모시다 부모 섬겨주소 섬겨주소 다시 배웁니다 상주 함창시다 상주 함창 공갈모세 공갈모세 세 그러죠 세 그죠? 공갈모세 공갈모세 연밥 연밥 따는 따는 척크 나가 척크 나가 연밥 줄밥 연밥 줄밥 냈다 주마 냈다 주마 우리 부모 우리 우리 이 그죠 우리 부모 섬겨주소 부모 섬겨주소 문어야 대전복시다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손에 집으로
놀러 가니 놀러 해버리면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도야 죽어 이런 게 안 되지 시작 나도야 죽어 후생가면 먼저 섬길라네 땅군 먼저 섬길라네 이 뱀이 저 뱀이 시작 다시모노니 다시모노니 노한 뱀이가 나먹구나 한
그렇지. 또한 또한 뱀이가 나 먹구나. 뱀이가 나 먹구나. 지가야 무슨 시다. 지가야 무슨. 그렇죠. 거기를 야들야들하게 힘을 빼고. 지가야 시다. 지가야 야야 무슨 무슨. 그러니까 거기가 다 있어요. 지가야 무슨 시다. 지가야 반달이냐 반달이냐 초생 초생 달이 달이 반달이 반달이지 고초당초시다. 고초당초 맵다해 도 맵다 사리만 못하거더라. 시집사리만 못하더라. 나도야 죽어시다. 버리면은 다 죽어버려. 말하자면은 그 맛이 하나도 안 살아요. 나도야 나도야 죽어 죽어 후생가면 후생가면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는 안 혼란해 안 혼란해.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오셔야 돼요. 선생님. 예. 선생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니요 아니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선율 가는 길은 가야 합니다. 선율 가는 길을 최소한의 것은 가야지. 이거를 저기 뭐야 저기 저 우리 남도민요 하듯이 그 사무몸개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맛 다 죽습니다. 강원도 노래. 아 그 매나리. 강원도 매 강원도고 저기하고 통해요. 경상도하고 정서울이랑하고 비슷하지. 매나리 이게 그렇게 통합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맥락이 나서 함경도 강원도 저기 뭐야 저 경상도는 그 맥락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원래 산맥이 맥혀서 그렇게 밑으로 옛날에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야 강원도하고 경상도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저기 뭐야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그쪽하고 그쪽하고는 비슷한지 모릅니다. 경계가 모호할 정도예요. 그 참 잘 지적하셨어요. 너무나 너무나 잘 지적하셨어요.
근데 그 너무 빨리 선생님 발휘해주셔서 그게 우리가 계속 못 따라가니까. 지금 매날을 배워야 돼요. 제가 과분가 봐. 싸우고 왜 그러냐면 없어. 나중에 후생 가면 잘해준대. 예. 그러니까 지금 시집살이를 하니까 시집살이지 시집살이 사실은 예. 시집살이 끝나야 이거 한 몇 년 가야 될 거를 지금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끌어올리니까 이거 우리가 못 따라가지 사실은 신대감님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감정이 꽉 이게 들어가 있을 때 이 상주함창이 이게 지금 우리가 기초로에 배우는 거거든요 기초에 배우는 거라 기초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목요반 이거 잘했어? 맞습니다. 아 거기에는 저기들 있지 경상도도 있고 그렇거든. 아, 그때 했죠? 예. 네. 한창 잘하. 그 저기 경상도 뭔 그쪽으로다가 있어. 그래. 대구로 대구로 어디로? 너무 많은 걸 바래는 거야 우리 어떻게? 우리 못 따라하는 거. 왜 이렇게 잘해? 따라갈 수 있어. 아이고. 따라갈 수 있지. 원래 전라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타지방에 섞여 오면은. 아주 힘듭니다. 전라도는 계면에 물들었어. 아리랑 고나 해 요게 물들어갖고 금주 뭐든지 금주로만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라도 사람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애기 때부터 소리를 했고 와마 요런 거 상주함창 어렵지 뒤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저는 다행히 악기를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악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악기로 금초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소리를 옮겨서 저는 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거에 조금 더 저기 뭐야 조금 더 약간 섬세할 뿐이죠 그러나 저도 영락없는 전라도백이라 전라도백이라 이뱀인 저뱀이에서 못 있는 사람들 힘들어 죽었는데 판이 남았는데 반달만큼 남았다고 하니까 노님자가 지가가 반달이냐고 초생딸이 반달이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뭐가 반달이냐고 따지네. 가봤어? 밤에까지 늦게까지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뭐 승남님이 어려서 콩새였던 거 맞아. 아니 가본 거 같이 얘기를 해. 아니 그 정서입니다. 저 양반이요 저기 어려서 콩새라고 했다는데 그 콩새는 아무한테나 콩새라고 안 해요. 유난하게 언어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아, 말도 잘하고 잘 알아듣고 콩콩거리는 애기들한테 콩새라고 했잖아. 양을 딱지고. 왜 그러겠어요? 애기가 말을 빨리 알아듣는 거야. 빨리 하고. 근데 요런 애기를 갖고 아따 저 콩새 그랬거든. 영락없이 콩새입니다. 이 콩새가 아니고서야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게 뭐야 그래. 힘들어 죽었는데 한 매미가 남았는데 그 논님자는 반달만큼 남았다 그러니까 무슨 반달이냐 초생딸이 반달이지 그럼 거. 아직 멀었어 그 말 아니여 워메이 나 저 양반 콩새로 임명하고 싶어 딴 거면 약간 치려고 하면 분위기가 아주 많았네 예예 아, 나 저 양반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풍류당의 콩새야 그림이 딱 떠오르네 그림 진짜 이뻐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쁘지 않아요 아니 그 어간이 이쁘지 않아요. 그 어쩜 무슨 그 소녀처럼 그렇게 이쁜 그런. 넌 주인이 아니라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일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묻어보면 시아버지. 해석은 예 해석은 분분할 수가 있고 얼마나. 뒤에 보면 고추장도 몇 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다각적인 예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예예 예.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예예예예. 예. 예.